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함평과 순천에서 난 산불로 산림 600여 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했고 진화도 쉽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는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평군 대동면에서 산불이 난건 그제 낮 12시 20분쯤.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낙엽은 불씨가 돼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1m가 넘는 강풍에 불길은 더욱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산불 발생 1시간.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는 어려웠지만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 발령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함평에 산불이 나고 1시간 20분. 이번에는 순천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흩어졌지만 함평에 진화 헬기를 추가로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헬기가 순천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진화 속도는 눈에 띄게 줄었고 순식간에 한 시간이 되었는가 불이 저까지 가버렸어. 아, 저 산까지 가버렸어. 헬기로 물을 뿌리는 사이에도 산불은 더욱 번졌습니다. 날이 저물고 함평과 순천에서 헬기가 철수하자 현장은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밤사이 진화대원들이 수백 명씩 투입돼 낙엽을 제거하며 방화선 구축에 나섰지만 산불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두 산불 현장에는 차례로 산불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 서구 지역, 경북 영주 등지에서 난 산불도 산림당국의 진화 역량을 분산시켰습니다. 산불 진화는 그 특성상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 진화에는 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그 산불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헬기가 분산 배치. 산림청은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의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건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함평군을 광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은 강 시장이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거론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발언 철회와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광주시가 함평 주민, 전남도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편입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며 이는 함평 군민과 전남도민을 기만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행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평군이 주최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연기됐습니다. 함평군은 산불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예정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 읍면별 설명회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함평군은 오늘 신광변을 비롯해 촛불과 나산, 해보와 월야면에서 군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를 열고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국제회의가 150차례 넘게 열린 김대중 컨벤션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김대중 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제회의를 자주 유치하도록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김대중 센터 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발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동안 운영됐는데 위원회가 해산한 뒤에도 1년여 동안 매달 300만 원가량의 수당이 관계자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김대중 센터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김대중 센터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그제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센터 측은 감사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의혹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에서는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문제로 해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통학거리를 고등학교 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큰딸을 고등학교에 보낸 차유미 씨. 사는 곳은 광주 서구인데 북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아 불편이 큽니다.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썼던 학교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입학을 하게 돼서 맨 처음에는 아이도 좀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고. 해마다 반복되는 광주의 원거리 고교 배정 문제. 올해 고등학교가 크기 부족한 광산구 학생 950여 명이 북구와 서구 학교로 배정받고 연쇄적으로 북구와 서구 일부 학생들은 남구와 동구 지역으로 밀려났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통학거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정 방식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 두 곳을 지원하는 선지원 학교의 전체 20%를 배정하고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50분 거리 안에 배정 가능 고교 가운데 학생이 지원한 후지원 학교들 중 나머지 80%를 배정한 뒤 마지막으로 상위권과 하위권 성적 학생들을 분산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청은 여기에 통학거리 요소도 추가 적용하겠다는 건데 아직 어느 단계에서 적용할지는 미정입니다. 과밀, 과소학교 해소를 위한 임의 배정은 학부모들의 반대로 접었습니다. 희망을 우선하되 거리의 요소를 추가해서 배정하면은 아무래도 아주 장거리 학생이 배정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학부모들은 개선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근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정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이라든가 희망의 특정 유형들이 변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분석을 하셔야 되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광주교육청은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내년도 입학요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며 광주시에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진노위에서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받았다며 광주시가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하고 진노위 결정에 답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고용연장과 복직을 요구하며 82일째 광주시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부당해고를 둘러싼 다툼의 대상이 광주시가 아니라 광주사회서비스원이라고 진노위가 판단한 것이라며 보육대체교사들이 시청 농성을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6분쯤 광주시 월출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선 지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연성 플라스틱이 많아서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지역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철소 원료부두의 오염물질 배출 등 포스코가 광양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희생시키면서도 상생협력협의회는 1년 넘게 합의문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포스코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상생협의회 탈퇴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와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치가 넘는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여수 국가산단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대기 오염도 검사에서 A업체의 염화수소 배출 농도가 기준치의 4배 이상 높아 배출 부과금 3,454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내 또 다른 기업 6개도 질소 산화물 등을 초과 배출했다가 개선 명령을 받았고 이 가운데 한 개 업체는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절기 청명이자 식목일인 오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 지역은 빗줄기가 조금 강한데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의 11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앞으로 시간당 2,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밤한때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20에서 60, 동부 지역에 30에서 80mm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16개 시군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졌는데요. 특히 흑산도와 홍도 등 서해 섬 지역은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 기온이 16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순천과 고흥의 한낮 기온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6도, 영암과 장흥 1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부터 차츰 내려가서 내일은 평년보다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